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텃밭에 이렇게 비닐을 씌우고 이제 경산 시장에서 이제 고구마 줄기를 사왔습니다. 모종을 사와가지고 지금 심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는 꿀고구마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꿀고구마를 많이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꿀고구마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9,000원에 사왔고, 한 3단 정도를 사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자, 지금 물을 축 주면서 지금 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는 심었습니다. 아, 쪼그려서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심는지, 그것부터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구마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마 줄기 요 끝부분을, 요거는 고구마 심는 연장인데요. 요거는 철물점 가면 한 2,000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 거를 고구마 이렇게 놓아둔 상태에서 끝부분에다가 살짝 꽂고 45도 각도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45도 각도로 밀어 넣고 빼실 때는 손으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거든요. 별로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간격은 고구마 줄기를 다시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끝부분을 45도 각도로 이렇게 하시면은 대략 요게 한 25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줄기가 다다다다 붙어서 간다는 식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고구마 줄기를 놓아놓고 45도 각도로 쭉민 다음에 쭉 빼시면 돼요. 근데 줄기만, 이파리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마를 수가 있어요. 마르면 새로 줄기가 새로 돋아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만 요 구멍마다 쭉 주시면 줄기 따라 이렇게 물이 쭉 지나가기 때문에 와이프가 물 주는 것처럼 이제 물을 푹푹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이제 물을 주고 심었는데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물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놓아두고 45도 각도로 눌러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놓아두시고 끝부분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쭉 누르셔가지고 손을 눌러서 빼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겨울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군고구마 구움을 이게 간식이거든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겨울에 아이들과 함께 맛있게 군고구마를 구워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